마음 다투기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0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여러분들 닥터K 구독자를 위한 라이브 쇼 먼저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한국말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함께 할 테니까 그럼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 한국 들려드리고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목 좀 축일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네, 구독자를 위한 라이브 쇼. 아, 김필, 아, 곽진훈이라고, 아, K 슈퍼스타 K 아, 출신들의 아, 리메이크 노래였습니다. 아,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함께 하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22회 아, 성공담과 실패담인데 그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될 테고, 갭 상승과 갭 하락 그리고 전고점과 전저점 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 소리 잘 들리시죠? 자, 먼저 해외시장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0.37% 하락 중이고요.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 플러스 0.14% 상승 중입니다. 야,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좀 갈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야간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 우리나라 마이너스 0.05네요.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일단 현재. 왜냐하면 좀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장 개장 전까지는 큰 변동 없다. 외국인이 마이너스 268계약 매도 중이다. 나중에 또 한번 체크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도 잠깐 보셨고 또 노래도 한 곡 들려드렸고 했으니까 한 30분 정도로 강의 마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종목 상담한 두세 종목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신 분봉 매매 닥터K가 깨지는지 여부를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시고 계신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분봉 매매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갭 상승과 갭 하락이란 게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그림판에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갭 상승이 뭐냐, 갭 하락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자, 갭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전일 마감됐었는데 이렇게 떠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 1번, 안 좋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DW 조님은 제가 채팅방 초대한다 했는데 곧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 보시고 밑에 공부하시는 거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한숨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숨 좀 돌리고 합시다, 여러분들. 아, 소화가 잘 안 되네. 이 문제예요. 한 손은 지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것 같으니까. 아, 맨날 체예요. 자, 그래서 갭 상승했다는 것은 요렇게 시작했다는 것인데 일단 뭐 요렇게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뭐 올라가가 끝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내려가면 아래 꼬리 달다가 땡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은밀하게 보면 이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없다 생각하면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봉은 크면 클수록 좋다 했지 않습니까? 일단 띄워서 시작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띄워서 시작했다면 자 이제 이렇게 해보죠. 갭을 이렇게 떠서 시작했다면 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져야 돼요. 여기 돈 많은 김여사님 계시잖아. 신일산업 설명드렸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한가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랬잖아. 신일산업이 이리 있다가 상한가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내일 떠가지고 쭉 들고 가면 올라가면 상관없고 갭상승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떠가지고 아래 윗꼬리 막 달았잖아요. 이러면 위에서 빠지는 김이 보이면 청산해라 그랬죠. 그래서 청산했습니다 해가지고 몇 프로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시피 갭상승의 의미는 이렇게 중간에 구멍, 갭이 구멍이잖아요. 이렇게 뻐꾸하다는 것도 사투리기도 한데 이렇게 뛰어서 시작했으면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스트레이트로. 근데 이렇게 밑으로 막 처지고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갭 상승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쭉 가는지 여부 잘 챙겨보셔라. 그래야만 이 의미를, 갭으로 띄운 의미를 잘 지속적으로 수행해내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갭 하락은 어느 때 잘 나올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푹 빠져서 시작한 경우 많이 있어요. 이만큼 미리 빠져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야기하자면 음봉이 벌써 이렇게 크게 이거 없다 생각하면 크게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쭉 밑으로 계속 빠지는 것보다는 밑꼬리 좀 달았다가 당겨주면서 그나마 이렇게 모양이 이제 달라지겠죠. 양봉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양화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갭이란 건 별거 없고, 갭 상승은 이렇게 전일 종가에서 붕 떠서 시작한 게 갭 상승, 그리고 갭 하락이란 것은 전일 저가 종가보다 빠져서 시작하는 거, 이만큼 구멍이 딱 나서 시작한 게 갭 하락이다. 자, 그만큼 갭에 난 방향으로 세게 갈 가능성이 좀 비교적 높은 겁니다. 그쵸? 네, 좋은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갭 상승과 갭 하락은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먼저 간단하게 어차피 폈으니까 전고점 전저점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주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전저점 이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가다가 이런 모양으로 만약에 주가가 움직였다 칩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파란 거 말고 빨간 거 나와라. 뿅. 빨간 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만약에 주가가 여기 현재 상황이라 칩시다. 전저점은 어딜까요? 자, 1번 전저점 여기, 2번 몇 번이에요? 남겨보십시오. 닥터K는 혼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안 남기면 안 해. 빨리 눌러보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여기가 1번이 전저점이에요. 그죠? 여기 현재 주가에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저점을 전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위치했을 때 전고점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단순하게 뭐 전저점, 전고점이 어땠다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저점은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지. 지지권력이란 겁니다. 그죠? 전고점은 저항권이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저점을 잘 지지해야 된다. 왜?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런 트렌드로 갈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 전저점 지지 라인이니까 우상향하는 이런 트렌드로 갈 때 이게 없다고 칠 때 적어도 전저점은 안 깨야 밑에 만약에 빠져도 제가 GS건설이나 오늘 끝내주게 접근했던 셀트리온을 봤을 때도 여기 인근에서 분봉해서 들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깨져도 밑에 있으니까 여기가 27만 5천원권 될 겁니다. 여기서 적당히 한 2-3차례의 매수를 적당한 비중으로 들어갔다가 만약에 깨지면 손절해도 가능하겠으나 전저점이 있으니까 여기 60일 라인 지지할 거니까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만약에 올라오면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니까 빠져나오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저점이 있는 이렇게 전저점이 있는 일종의 이중바닥이잖아요. 이렇게 전저점이 있는 거를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눌림목 매매죠. 일종의 저점 한번 확인했고 여기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나 확인 한번 하고 가격을 더 높게 주더라도 여기서 지지하는 양봉이 나오면 이렇게 추세선도 끌 수 있고
자, 그러면서 목표치는 이렇게 되면 여기 폭만큼 이렇게 목표치를 가져가면서 나는 여기 가면 팔 거야 하는 목표치를 미리 생각하고 가져갈 수 있는 전저점은 중요한 지지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저항권은 이제 전고점은 이렇게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졌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럼 반등했을 때 여기를 넘어서야 새롭게 추세를 형성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다가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엉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 친 거예요. 쌍봉. 여기 뭡니까? 쌍바닥 친 거예요. 배터 매매에 있어서. 배터 매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여기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 놈인 돌파형.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 못하고 이렇게 깨지면 이탈형.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수렴형. 그죠? 그리고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보시다시피 크게 쫙 빠지고 난 다음에 목표치까지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양봉에서는 급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양봉에서는 이런 기법도 쓸 수 있는 급락 후 첫 양봉도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목표치로 가는 N자형도 있고요. 자, 이 정도가 패턴의 거의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돌파형, 그 다음에 이탈형, 그 다음에 수렴형, 그 다음에 이중바닥형, 이렇게 이중바닥형, 그리고 쌍봉, 이중고점형, 그리고 급락했을 때 이렇게 다시 양봉 쓰면 들어갈 수 있는 급락 후 천양봉형.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패턴 매매까지 말씀 딱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죠. 자, 오늘의 케이스를 딱 말씀드리면 딱 쉬워요. 전고점 전저점 같은 거 이야기 말씀도 드리고 제가 셀트리온을 들어가게 된 오늘 매수했거든요. 여러분들 방송 중간에 알람이 안 가가지고 참여 많이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매수 사인 드렸어요. 자, 들으신 분들 한번 1번 눌러보세요. 우리 채팅방 회원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자,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갭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갭은 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건 이해 다 하셨다 생각 들 거고 전저점, 전고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돼요. 자, 그래서 전고점, 전저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먼저 1봉 먼저 한번 볼게요. 1봉을 보면 닥터K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갔던 이유가 있어요. 뭐 여기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겁니다. 전저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앞전에는 어디겠어요? 이런데 다 전저점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이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를 깨지 않고 적어도 똑같은 위치까지에서 반등만 해줘도 양호한 거거든요. 더 양호한 것은 피보나치나 이런 거에서 다 나오지만 한 38이나 절반 정도 보편적으로 절반 정도에서 멈춰버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절반은 좀 넘은 것 같은데 61.8% 정도까지 빠진 것 같은데 전저점이 보인다. 양봉이 크게 섰다. 이것을 확인하고 자 이제 타이밍이 나오고 있으니까 치매에 들어간다. 오늘 좀 선치매에 가까워요. 조금 빠르게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왜? 돌아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다음 순환매는 바이오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 다른 업종도 갈 때 3일 동안 많이 쉬어줬거든요. 야, 이거 맞춰내면 진짜 거품 울겠습니다. 오늘 거품 조금 울다 말았어요. 야, 샀는데 동시효과에서 막 몇천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와, 나 거품 운다 이랬는데 동시효과에서 조금 그냥 조금밖에 안 올라가가지고 거품 좀 울다 말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성공했다. 평균 단가 한 284,500원 정도 평균 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원 올랐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전저점이란 것은 이렇게 비빌 언덕 내지는 먼저 기록한 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부 전략을 일봉에서는 이렇게 먼저 보고 여기를 추가 매수 나중에 빠지더라도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빠지면 어떡하냐. 이거는 물타기 아닙니다. 추세 내기 때문에 추가 매수입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그럼 평균 단가 좀 내려올 거니까 반등 시도 나올 때 약하면 짧은 손절 내지는 약한 수익이라도 챙기고 나오겠다는 게 지금 현재의 전략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부 전략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판단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무슨 이유냐. 이것도 시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도 다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며칠 올랐는가 하면 4일 올랐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며칠 빠졌어요. 3일 조정 받았어요. 그럼 내일 하루 정도에 반등시도 넣으면 시간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한 4, 5일 올랐는데 하루 잠깐 쉬어준다 그 다음에 바로 따라가는 건 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눌려줄 때 매수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잠깐 수도하고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여기 상승한 폭의 한 절반 정도는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쳐줘야 돼요. 그 동안에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거쳐줘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많이 경험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저도 실수를 옛날에 많이 해본 게 이렇게 쫙 갔다가 약간 조정받고 살짝 들어올리려고 분봉에서 보이면 매수를 다시 한 경우가 많거든요. 비교적 실패만 했습니다. 이렇게 눌림목 줄 때 고생합니다. 마음고생. 그죠? 기간도 매치됐다. 그리고 저는 장중에 개인이 1200억 가까이 사던 것을 외국인이 뭐 오늘은 주구장창 팔았지만 기관이 받아준 걸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자 여기 보시면 코스닥은 아예 안 받아줬어요. 양쪽 다. 그죠? 개인이 쭉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지마. 코스닥 절대 접근금지. 막판에 좀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코스피는 딱 보니까 보시죠. 개인이 갑자기 던져요. 워낙 가다가 흔들어대고 하니까 며칠째 지금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갭 상승했다 밀어버리고 하니까 정신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일부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기관이 쫙 받아줬어요. 그래서 오케이 한 여기 정도 딱 받아주고 개인이 던지는 거 보고 추세가 여기서 딱 돌파한 거 봤습니다. 이렇게 그죠? 사도 되겠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챙겨봤죠. 챙겨보니까 자 이거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저 외국인도 들어왔어요. 왜냐면 잠깐만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면 이 보시면 자 외국인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오늘 보이시죠? 스트레이트로 6일째 샀습니다. 내일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월요일. 그죠? 그래서 매수 외국인도 사고 있네. 그리고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오늘 IT 삼성전자는 제외하고 IT가 죽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것은 GS건설도 수익 나고 끝났어요. 그죠? 이것도 성공이에요. 성공.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내지는 지금 워낙 셀트리온은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데 이 밑에 있는 애들이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그렇긴 합니다만 두심이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투심이 지금 조금 사그라들어서 그렇지 셀트리온은 시총 상위 종목이고 충분히 바이오주 대장이기 때문에 다음에 순환매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날짜도 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장중에 기간이 개인과 손바뀜이 나면서 시장 전환되는 거 봤다. 그리고 또 눈치 하나 더 챙겼어요. 뭔가 하면요 삼성전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두이야 아직 들고 있어요? 일부 들고 있을걸? 44,000원부터 좀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빠졌습니까? 올라갔거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중장기 할 때는 1등주를 저점 부위에서 잡아야 돼. 저점 부위 여기 보이십니까? 그게 팁입니다. 현대차 산다 하니까 주위에 가까운 사람도 막 디스를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이 저점대 아닙니까? 살짝 빠진 척하다 들어올리죠. 저는 자신 있어요. 위에 올라갈 거란 자신 있어요. 중장기로. 그래서 삼성전자를 돌린다는 거는 주가를 안 빼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이 벌거스름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오케이 다음 타자다. 오늘은 플러스는 아니지만 다음 타자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 했습니다. 사. 자 여러분들 이런 업종 안에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외국인이 3일째 사고 있네 한꺼번에 같이 샀네 시장 돌아갈 가능성 더 높아요. 여러분들 시장을 죽이려면 얘를 패야 돼요. 삼성전자를. 왜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연간 다 있거든요.
선물 옵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 시장이 빠져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뭐 시총 상위에 일부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다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비교적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을 이제 터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기다렸다가 셀트리온 질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분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고 셀트리온 중장기 투자자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지론이 그래요. 중장기라 하더라도 매수매도 시그널을 무시하지 말자 이겁니다. 간과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걸 간과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서 다 토해내고 여기서 다 토해내가지고 망고생 신나게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때까지 고점이 지금 시연이 안 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후회 많이 하고 계십니까?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중장기 좋은데 중장기 안에서도 적절하게 비중 조절 하셔야 된다. 맛은 시그널 넣으면 따라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 세부 내용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한 4일 올랐고, 저희들은 저희 방 채팅방 팀원들은 여기서 사서 제가 여기서도 홀딩했어요. 참 여기 위에 누르고 있는데 홀딩하기 안 쉬워요. 홀딩해가 성공했어요. 그 다음날도 들고 갔어. 여기서 매도했어. 매도. 그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사지 마. 여기서 챙겨. 챙겨. 그죠? 방송 중에 뭐 제가 많이 찾는 우리 대표 선수 지우. 여기서 절반 던졌고요. 여기서 다 던졌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분봉 매매를 확실하게 몸에 이제 습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여러분들 같이 하실 분 참여하실 분 남겨주세요 했는데 지우 혼자 참여하겠습니다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인가 같이 참여하다가 아마 제가 채팅방 초대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쯤 맞을 거예요. 아니면 초대하고 난 다음에 참여한다 했는가 모르겠어요. 참여한다 한 이후에 제가 아마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현 지점도 여기서 사라 그랬고 돌아내니까 왜냐하면 27만 28만원은 아주 중요한 지지대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 그리고 제가 불리하게 작용을 해도 여기 손절했다 치더라도 다시 여기서 또 사. 그 다음부터는 사사 해가지고 잘 끌고 왔어요.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적당히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사 이야기 한도 안 했을 겁니다.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을걸요. 왜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여기 이제 저점을 전저점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인근을 보시면 전저점 같은 부위에서 다섯 번을 지지를 합니다. 비교적 이렇게 보시면 그죠? 오케이. 여기 확실한 지지선 8, 안 그래도 28만원대 지지선인 거 아는데 시장이 그렇게 흔들어 대는데도 전저점을 이탈 안 하고 강력하게 지지를 안 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탈 때 시장도 터냈거든요. 아까 동그라미 쳐줬던 지점 4.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 비중은 셀트리온을 사고 싶은 금액의 10분의 1, 10분의 1씩. 왜? 약간 선취매니까. 여기 올라와야 정확한 포인트인데 먼저 좀 빨리 따라갔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28만원대가 지지할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이래서 전저점대가 중요하다. 전저점 뭐라고요? 지지권입니다. 지지권. 이해되시죠? 그러면 셀트리온의 전고점은 어디냐? 여기로 보면 여기가 전고점 되겠죠. 만약에 여기 인근이면. 그죠? 이렇게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전고점입니다. 당장 최고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면 이 전고점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저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 선을 이렇게 끊어야 돼. 이렇게. 적어도. 자, 36만원. 아, 30만 6천원. 제가 닥터케이가 별로 지지저항이 틀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제가 주특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아까 보니까 싫어요 하나 눌러놨던데 야 참 진짜 매너 똥이다 그죠? 예? 참 뭘 했다고 싫은데 내 참 이야기 안 할랬는데 그 생각하면서 열받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싫어요 눌러놨어요. 그래 싫냐? 그래 살아라. 아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 10원도 안 받고 하루에 5시간씩 방송하는데 뭐가 그렇게 싫은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자식아. 숨어가서 싫어요만 누르지 말고 댓글 달아봐라 뭐가 싫다고. 자, 여기서
전고점은 저항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주가는 여기를 딛고 올라설 수 있는데, 여기를 딛고 올라서 뭐로 바뀐다? 저항이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좋은 건데, 닥터캔 31만, 32만 가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한참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못 갔어요. 맞는 거겠죠? 두 달 가까이 못 갔어요. 저항 맞아요. 그죠? 왜? 여기 보세요. 보세요. 이 캔들하고 다 접목되는 겁니다. 캔들에 저번에 기억나시는 분들 1번 눌러보세요. 윗꼬리는 저항이다 그랬어요. 아래꼬리는 지지라 그랬고. 그죠? 여기 윗꼬리 달면서 쉽게 말하면 올라가다가 자꾸 밀린 거예요.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어디 때문에? 전고점 라인 때문에. 31만원. 그래서 아,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주가 입장에서는 여기 앞에 저항할 것이다, 저항받을 것이다 고 미리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 70% 정도가 그게 맞아떨어져, 지지와 저항은. 그러나 30%의 확률로 뚫고 올라가면 이게 이제 지지로 바뀝니다, 저항이. 근데 철이 멀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첫 번째, 그럼 전고점 여기 인근에서 전고점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30만한테 돌파해야 돼요, 먼저. 그 이전에 이 이평선을 또 뚫어야 돼요. 그래서 30만 뚫어도 31만의 저항이 여기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죠? 여기 못 가잖아요. 강력한 저항입니다. 여러분들 속된 표현 좀 쓸게요. 흑금 꾸면 안 돼요. 40만원 그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50만원 나중에 이야기라니까. 지금 40만 50만 논할 때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심 7번 눌러보세요. 지금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야, 30만 넘을 수 있을까? 31만 넘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50만원 100만원 가네. 이 생각 접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지금 현재 왜 30만도 못 가는데 40만 50만원 지금 뭐하러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저 말이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런 뜬구름 잡지 말라는 게 희망 고문을 갖는다니까. 희망 고문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못 던지게 되는 희망 고문을 가진다고요. 야, 이 주식은 좋아가지고 50만원도 가고 100만원도 간다는데 조금 늘려도 기다리면 되겠지. 되긴 뭘 돼. 얼마 토해냈는데요, 그죠? 17만원 토해냈어요. 여기 고점에서 거의 16만원. 16만 몇 퍼센트입니까 도대체? 한 1, 2억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말 안해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벌은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원금 손해보는 것보다 벌은 거 토해내는 게 심리적으로 더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맞다. 3번 눌러보세요. 이번에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자, 그래서 그러면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다음 주에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27만 5천원 라인은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왜? 어떤 근거로? 겐토냐? 아니, 전저점 이렇게 찍은 라인이 있고 여기 탄탄한 저항대를 돌파했거든. 강하게. 그것도 그럼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그래서 27만 5천원과 여기 27만원 라인은 탄탄한 지지를 알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여기를 안 깨면 여기 27만 5천원과 30만 사이, 31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해요. 그 앞서서는 30만원의 저항도 넘어서야 된다. 그보다 더 앞서서는 여기 29만 2천원의 이평선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게 급선무거든요. 당장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셀트리온을 중장기로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100주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런 데서 밀릴 때 적어도 30주 이상 차익 실현했었어야 돼요. 그죠? 그럼 70주 남아있죠. 근데 생각보다 잘 가네. 근데 중장기인 입장이니까 더 안 실었다 칩시다. 주가가 비슷비슷하니까 또 밀리죠. 여기서 20% 더 줄이고 절반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야 돼요. 더 밀리네. 10% 더 줄이고 그럼 한 40% 남았잖아요. 40주 남았잖아요. 반등할 때 여기서 20, 30주 차근차근 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70. 왜 100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주가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든. 그런 식으로 중장기를 하더라도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나가시는 게 더 잘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전저점이란 것은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고점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 현재 또 전고점은 바로 여기 30만대가 또 전고점 라인이다.
그래서 지지에서는 매수하고 장에서는 매도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첫 번째는 만약에 밀려도 27만 5천원에 오면 한 번 더 또 매수해서 빠지면 바로 비중 축소 반등하면 적당하니 끊고 나오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 내일 갭 상승 내지는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추가 초반에 추가 매수도 더 할 것이고 왜 한 20%에서 30% 이내로 지금 비중이 들어갔으니까 전체 비중 말고요 셀트리온 사고 싶은 비중요 왜 차근차근 사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상승하면 적당히 눌림목 주는 분봉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요거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뚫고 올라가면 홀딩 비리비리 하면 또 적당히 끊어가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단기 목표치는 30만까지 현재 끌고 갈 생각이에요. 자, 그 와중에 어떻게 되면 좋다? 갭 상승해서 장대 양봉에서 오면 더 좋겠다. 그리고 거래량 어떻게? 장대 양봉 쓸 때 거래량은 크면 클수록 좋다. 이해되시죠? 거래량 빡 세우면서 장대 양봉으로 빡 뚫으면 좋겠다. 이평선 저항을. 그리고 그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늘처럼 이렇게. 그죠? 외국인 수급 들어왔잖아. 그죠? 이렇게 수급도 같이 동반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더 분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갭 상승해가 떠가지고 시작할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29만원 인근까지 만약에 치고 가면 28만 4천원 5천원이 평균 단가니까 저 얼마입니까? 한 4천원 올랐잖아요. 4,5천원 올랐으면 밀리는 모습 보이면 또 잠깐 절반 정도 끊어내고 한 번에 다 못 가거든요. 왜 이 저항대가 있어요. 적당히 눌려주면 아까 팔았던 거 다시 사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팔고 그렇게 하시는 게 잘하는 거다. 지혜선수를 실제로 그래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봉 매매만 잘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돼요. 앞에서 가볍게 손절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들어갔대요. 왜 지지권이 보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시초가 인근에서 밀리니까 차익 실현 그리고 오늘 제가 사라 해가지고 또 사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사고 그렇게 한 상황인 겁니다. 자 박스권 상승 추세인 상황에서 박스권은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파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니까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셀트리온도 상승 딱 하면 목표치도 어느 정도 단기 목표치 왔잖아요. 그럼 적당히 팔아먹고 밀리면 이렇게 밀리면 팔아먹고 적당하게 눌려주면 어느 때처럼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눌러주면 이런 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타면 그죠? 그럼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또 깨지면 던지고 잘 하고 계신 분들 있어요. 생각대로는 이미 29만 9천원에 팔았대요. 그리고 다시 28만 4천원이고 5천원에 또 샀대요. 방송 듣고 그쵸? 야, 장대 양봉 불타기도 가능하냐. 그건 좀 조심해야지. 일단 제가 너무 강의에만 집중해가지고 댓글을 못 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전저점은 지지 역할, 전고점은 여기 전고점이에요. 여기 다 여기 그죠? 그러면 강하게 갭 상승으로 여기를 돌파하면서 시작하면 잠깐 눌릴 수 있으나 다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그것이 갭 상승. 만약에 재수 없어서 이 밑에 깨고 내려오면 갭 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접근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잠깐 보죠.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제가 댓글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 뭐라고 적어 놓으셨는가 하면 강연에 신부도 재밌었겠다 부럽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야 성현아 짜파게티 먹고 취했다. 그리고 노래 대심이다. 원래 노래 부를 때 생물학적인 배는 부른대요. 원래 배가 비는 게 좋습니다. 배 부르면 잘 안 돼 노래. 원래 가수들 노래 부를 때 밥 잘 안 먹어요. 디더블유 초님 자 채팅방 초대한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공부하는 거 댓글 남겨주세요. 한도 못 봤어요. 공부 안 하고 들어오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가수. 불금의 라이브. 아프게 주식 차트 보지 말고. 가수는 쉬운 줄 아세요? 가수도 밥 굶기 딱 좋아요. 정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저변이 너무 없어요. 성공 못하면 밤무대 때 갈 데가 없어. 아니면 뭐 미사리 이런 데 가는데 그 돈 얼마 벌겠어요.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당하게 생활이 되면서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저변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평생 같이 간 친구이기 때문에 해운대 버스킹 다 하고 시시때때로 불러준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여 잘 해주셨고 언제 40, 50 생각해야 돼요? 아, 나중에 그때 되면 제가 얘기할게요. 언제냐 하면 멀었어요. 철이 멀었어요. 40, 50 말씀드렸잖아. 여기를 뚫고 가야 40을 보든 50을 보지 여기를 못 뚫고 가는데 31만을 못 뚫고 가는데 50 가네 40 가네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언제 가는데 도대체 언제 갑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우가 이야기하네요. 지금 실적 최소 3배 정도 되면요. 지우가 회계 전문가예요. 기업 분석 전문가입니다. 라이선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냥 대충 한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실적 최소 3배가 되면 갈 수 있어 보인다고 회계 분석을 했습니다. 본인도 셀트리온 주주거든요. 그죠? 3배 실적이면 지금보다 영업이익이 높아지니까 그죠? 주가는 성장성과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배 실적 정도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회사 또 비교해봐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근이가 장대 양봉 불타기 가능하냐? 불타기를 하긴 하는데 너무 쫓아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불타기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들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거 여기서 올라가면 적당한 시점에서 불타기 해야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정도 들고 있었다면 여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막 불타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단기 고점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적당히 눌림목 주고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주식은 항상 목표치가 많이 남은 걸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 인근에서 만약에 샀다 아니면 여기에 샀다 하면 어떤 목표치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단기적으로 보면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고 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앞이 이렇게 길면 이렇게 상승폭이 길고 적당히 조정받고 다시 뜰 때는 그 폭만큼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승 초입에는 따라갈 수 있으나 너무 높은 가격에선 쫓아가면 물리지. 평균 단가 너무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자, 내일 같은 경우에 꼭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 갭상승 해가지고 만약에 떴다 그러면 많이 안 뜨고 28만 6천원 정도 이런데 뜨면 따라가면 되지. 그러나 28만 뭐 여기 아침에 못 봤다 북 올라갔다 28만 7천까지 갔다 이러면 쫓아가기 좀 부담되고 눌림목 줄 때 따라가면 되지. 추가 불타기도 해야 됩니다. 닥터케이 나중에 매매한 거 보면 딱 샀다가 올라갈 조짐 보면 밑 바로 내가 샀던 가격 위로 바로 쫓아갑니다. 너무 심하게는 아니고 그게 더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손이 잘 안 나갈 거예요. 내가 산 가격보다 위에 거 또 살라면 그렇죠? 그걸 잘해야 됩니다. 물타기보다 불타기를 잘해야 돼요. 자, 시작할 때는 랩 라이브로 한번 들려달라고요. I'm Dr. K. Come on. 예? 양양 노래 연습해. 듀엣 하자. 듀엣. 머리에 파라 주입식. 그렇지. 자, 여러분들 간단한 것도 아니었네요. 시간 좀 갔어요. 갭 상승과 갭 하락 그리고 전고점과 전저점 실전
매매를 동반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심판받는 자리 분봉매매 모의 투자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 한번 해보죠.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